자, 추운 날씨 그리고 궂은 날씨 고생들 많았습니다. 자, 들어와서 푹들 자고 내일 아침 8시에 기상과 동시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면 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교관님, 보물상 다 4개 다 찾았는데 지금 드리면 될까요? 제가 상자 주인을 몰라서. 저는 야간 행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무인단!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힘들게 고생해서 찾아왔구만. 고맙단 말은 못 듣고 뭐가 미안한데?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. 난 네 마이크 가지고 장난친 적 없는데 네가 그런 거지? 내가 누명 쓰고 비겁한 인간 됐는데 이런 나 뻔히 보면서도 네가 한 짓 아니야? 만일 네 짓이라는 거 밝혀지면 넌 또 그러겠네. 미안해. 정말 수도 없이 연습했는데 막상 무대에 오르려니 너무 겁이 났어요. 그래서 마이크 건전지를 빼버렸어요. 그것 때문에 친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. 그만해.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괜찮을까요? 아빠도 이 못난 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. 이 편지 네 거잖아. 오늘 니네 아빠한테 쓴 거. 내 편지 맞아. 늦었어. 너 그거 알아? 못된 애는 대놓고 욕이라도 먹는데 너 같은 애는 남한테 패나 끼치고 주제에 동정까지 받는다는 거. 동정받고 싶니? 비위도 좋다. 난 차라리 욕먹는 게 나은데. 내가 말렸어. 사실대로 말하려는 거 내가 못하겠다고. 왜냐고?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. 신혜성 연습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춰줬어? 네가 왜 끼어들어?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으면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던가. 답은 앞에서 이렇게 꼭 밟아 뭉개야 직성이 풀려? 니네들 전부 다 나 의심했잖아. 다 보는 앞에서 밝혀야지. 밝혀졌으니까 됐겠네 그럼. 도망쳐도 돼. 너 무대에서도 도망쳤잖아.
대체 왜 가수가 되고 싶은 거야? 내가 너라면 그 꿈 접겠다. 드림 하이. 신혜성 진짜 왜 그랬다냐? 편을 들어주려 해도 건덕지가 했어야 돼. 그러니까. 야,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도 참는 거 보면 좀 괜찮은 거 같지 않아? 그러게. 자기가 한 짓 아니라고 해명도 안 하고. 착하다. 제비가? 응. 사장님한테 네 사정 얘기해서 다시 우반으로 넣어달라고 했대. 우리처럼, 우리처럼. 제비 대표한테 왜 그랬대? 제이비가 원래 너는 잘 챙기잖아. 사장님은 뭐라는데? 뭐 기회 봐서 너 다시 우반 들어오게 해주겠다고. 기회 봐서? 꼴랑 15일. 이거 극기훈련장에서 찾은 거 네 거 맞지? 필요 없어서 버린 건데 바닥 쓰는 김에 같이 쓸어서 버려. 오늘은 네 흙기사가 안 보인다. 잘 닦이네. 내 딸인 거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 딱 1년만 버텨. 응? 이사장님! 저도 제대로 된 학생들 한번 가르쳐보고 싶습니다. 열반 학생도 똑같이 소중한 학생들 아닌가요? 아, 부임하시기 전에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제출한 작곡 과제입니다.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.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만큼 성장시켜놨습니다. 제가 지금 우반 학생들 맡으면은 빛보다 빠른 스피드로 성장시킬 자신 있습니다. 들어볼게요.
깜짝이야. 기린 예고의 피바람 부는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저 하나입니다. 노하우 좀 방출할까요?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공기다. 무생무취한 인간. 아무런 존재감이 없거든요. 그럼 가늘고 길게 갈 수 있습니다. 투명한 존재감? 제 생각엔 양쌤이 제일 불안해 보이는데. 가늘고 생명줄부터 똑똑 끊어지는 소리 안 들려요? 교장 선생님 봐요. 주중한 교장 선생님께서 어제부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.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임시로 교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상. 너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? 선생님도 안 가셨잖아요. 뭐? 너 어디 기어들... 야! 야! 아, 나 진짜... 왜 그만뒀어요? 뭐? 돈은 왜 빌려준 거예요? 어, 돈이 남아돌아서. 됐니? 퍽이나 남아돌아 보이네요. 이 자식이 말버릇장 머리하고는. 잘린 거 맞죠? 왜 잘려요?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? 유진아. 아니, 진유진. 솔직히 얘기할게. 나는 말이야, 너 하나도 아주 벅차고 귀찮아. 그러니까 선생 체질이 아닌 거지 뭐.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야.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내 선생답게 한마디만 하자면은, 너 나처럼 되고 싶니? 응? 아니지. 학교로 돌아가서 착실하게 지내. 어? 야. 네 거 가져가. 그리고 다시 오지 마. 선생님 말 안 믿어요, 단 하나도. 너 다시 오지 마. 자식이 아침부터 와가지고.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숙사를 증축하기로 했습니다! 원래 2인 1실이 원칙이지만 기숙사 증축 기간 동안 지금처럼 지냅니다. 전학생 및 새로 입실하는 학생들이 새로 들어가는 방은 3인 1실 혹은 4인 1실입니다. 하... 기숙사가 동네 하숙집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. 그럼 너도 퇴실인데? 너도 열반이잖아. 내 침대 어디야? 이게 방이지 택시야? 네 명이나 쓰게. 침대 두 개뿐이라는 거지? 넌 싸가지고, 넌 왕따고, 네가 제일 정상적으로 보인다. 나랑 침대 쓰자. 보는 눈은 있구만. 너 당장 나가. 딴 방 가서 빌부터.
네 침대 어디야? 우와, 너 손으로 사과도 쪼개? 나가라니까? 입 좀 다물지? To change bad habits, we must study the habits of successful role models. Jack Canfield. 야! 너희 당장 안 일어나! 제이비! 야! 너 일어나봐! 너 이게 무슨 뜻이야? To change bad habits, we must study the habits of successful role models.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롤모델 습관을 공부하라고요. 오케이. 양쌤이 제일 위험해 보이는데? 가늘고 긴 명줄부터 똑똑 끊어지는 소리 안 들려요? 교장 선생님 봐요. Deepen your friendship and make your family a major source of support and knowledge.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. 네, 수업 중입니다. 수업은 쭉 계속되어야 합니다. 아, 이쪽은 저기 새로 부임하신 원어민 교사님. Hi, it's a pleasure to meet you. Me too. 네,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저기 여기 적힌 학생들 개인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니들이 작곡 과제로 제출한 CD지? 네.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?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. 이거 한 사람이 만들었잖아. 딱 들어보니까 알겠던데. 누가 해줬어? 이런 일로 학교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누가 더 곤란해질까? 자, 얘기해보자. 누굴까? 진유진이. 뭐라고? 진유진이요. 누구라고? 진유진이요.